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볶이를 제가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떡볶이집을 해서 제가 떡볶이는 잘 안 먹어요. 근데 약간 이런 걸 먹고 싶어가지고 약간 떡을 최소화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라볶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해서 김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자, 일단은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양배추예요. 요거는 요거 천 얼마 주고 잘라져 있는 거를 마트에서 구매해 왔습니다. 요거를 탁탁 썰어줍니다. 슥. 뭐야, 바람이. 아, 이 과도라서 그런가요? 안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있던 칼이, 예, 그 손잡이 부분이 너무 녹슬어가지고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일종의 쿡방입니다. 그래서 과도밖에 없습니다, 집에. 아, 태풍 온다고요? 태풍 오나?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이거 양배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쿡방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쿡방이 누구한테 요리를 가르쳐주는 방송인데, 저는 물어가면서 하거든요. 힘 없는 척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배고파서 힘이 없어. 자, 해서. 일단 넣어보고,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흥삼님, 혹시 찾아가면 얻어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찾아오시면은 제가 바나나 우유 하나 드립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이고, 꿀쨍각 1위 또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꿀쨍각 많이 눌러주시고 운영자님께서 선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흥삼이 거의 요즘에 꿀쨍각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업 억수로 받는 방송. 아니, 난 그런 거는 기대도 안 해요. 별풍 억수로 터지는 방송, 랭킹 1위, 뭐 이런 걸 바라지도 않는데, 업 억수로 받는 방송, 요런 거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추천 한 번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자연스러웠다. 추천 유도 자연스러웠다. 대표님이 찾아와도 바나나 우유만 주냐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찾아오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바나나 우유만 드립니다. 요거는 일단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껴놓겠습니다. 왜냐면 또 오늘 다양하게 많은 야채들을 넣을 거예요. 라볶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건강상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야채를 많이 넣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보고 애기 키우시는 주부분들, 초보 엄마들 요거 강추합니다. 애들은 막 치킨 사달라, 피자 사달라 막 하잖아요. 근데 막 부모 마음에서는 뭐 몸에 좋고 이런 거 먹이고 싶고 이런데 요게 이제 떡볶이인데 야채를 많이 넣어버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애들 건강에도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약간 제 요리에 자부심이 없는데 아니요, 여기 다 씻었습니다. 제가 이거 안 씻는단 말이 많아가지고. 씻어서 항상 준비해 옵니다. 여기도 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기 있잖아요. 흘렸다. 아,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물기 있잖아요. 다 씻어서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백해드리는데 전에 방송 초창기 때는 이거 좀 이따 버리자. 방송 초창기 때는 안 씻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면 죽겠나 싶어가지고 마트에서 한번 씻어서 주는 건데 마트에서 가격을 그거 다 해주는 건데 뭐 어때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한번 배탈이 난 적이 많이 있어요. 아, 개박사 루루님 반갑습니다. 파는 지금 넣습니다. 파로 육수를 내는 거예요. 일종의 육수. 그래가지고 일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일본어를 썼죠? 이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다시는 별로 없습니다. 김밥이랑 먹을 겁니다. 반찬이죠, 반찬. 자, 요거는 뭐냐면은 느타리 버섯입니다. 요런 걸 또 넣어주면은 식감도 굉장히 좋고 애들이 떡인가 야채인가 뭐 하는 그런 구분할 틈도 없이 그냥 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요거 넣어주시면 떡볶이 떡이랑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애기들이 요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툭툭 넣어주고요. 애들이 바보냐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먹다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요즘에 애들도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밥 먹고 그러더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집중 안 하고 뽀로로 방송 같은 거 보다가 앗!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먹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일종의 육수를 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맛있게 만들고 있죠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해서 버섯 조국물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사실 제 오늘 요리의 포인트입니다. 약간 이게 랍볶이 뭐 떡볶이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렇게 국물 많이 하면 약간 전골식으로 돼. 건강해지는 요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뎅 넣어야죠. 오뎅 넣어야죠. 오뎅은 부산 어묵입니다. 부산 어묵 같은 경우는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한 두 줄 먼저 일단 넣어볼게요. 하나, 둘. 요 네 개 들어있네요. 네 개 들어있는데, 두 개는 이거, 밤에 야식으로 배고프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저는 버섯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 아닙니다, 절대로. 물 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야외라서 언어가 좀 약해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벗은 게 좋다고요. 벗은 거 말고 버섯. 일종의 전골이죠. 뭐, 지금 보면. 흰삼형 인사 봐주세요. 아 미키타리아님 반갑습니다. 올 시즌 맨유에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축구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싹싹 저어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맨유 정말 잘합니다. 저 축구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뭐 누구다 하면은 야 맨유 빠돌이냐 하고 막 뭐 하면은 레키였어? 막 이러면서 호날두 탈세했다던데? 막 이러면서 막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구 선호하는 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요리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고추장 한 숟가락 큼직하게 한번 넣어줍니다. 웃기다고요? 감사합니다. 혼자 가대망상 쩐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BJ가 시청자분들한테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약간 혼자 원맨쇼를 좀 해야 돼 이게. 요거 해찬들입니다. 해찬들인데 또 교육 그 방향에 대한 그런 것도 해찬들 쓴다고 해서 뭐 어디 뭐 그런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다 중립입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드립이에요. 고추장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고요. 버너 지원도 해주셨고 바람막이도 해주셨는데 저기 저 버너가 약간 지금 마탱이가 가서 하나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홍삼영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저는 박지성 선수랑 그 한국 선수들 좋아합니다. 또 괜히 외국 선수 잘못 얘기했다가 이 벌레 새끼 이러면서 또 공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또 한국 선수 좋아한다 했을 때 욕할 수 없거든. 설탕 넣을 겁니다. 다시다 넣습니다. 호날두랑 메시 중에 누가 더 잘하나요? 저 호날두랑 메시랑 잘 모릅니다. 해축 잘 안 봐가지고요. 예. 괜히 그 하지 마세요. 유도 하지 마세요. 저도 별풍 유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추천 유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저 유도 당하는 거죠? 자, 설탕을 한 숟가락.
자,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아, 유독 아니라 설탕 많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많은 양의 설탕 두 숟가락이면 저 많이 참은 거예요? 추천 유도 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추천은 유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유도는 이런 거지. 아, 추천 누르면 여러분들한테 행복이 갈 것 같은데, 뭐 눌러주든지 말든지, 이런 게 유도지. 저 같은 경우는 유도는 바로 추천 좀 눌러주세요!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돌직구. 자, 일단은 간을 살짝 볼게요. 양파 넣으라고요? 아니요. 양파 넣지 않습니다. 저의 라볶이의 또 포인트가 양파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뭐 양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양파를 안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양파를 넣으면 너무 단맛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절대 집에서 양파 들고 와서 양파 껍데기 까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양파 없습니다. 양파 안 넣습니다. 자, 국물. 일단 간이 약간 좀 밍숭맹숭한데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조금 더 간을 넣을 거고 일단은 고추장이랑 설탕이랑 조금 더 넣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라면을 넣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일단은 진라면을 왜 사왔냐. 뭐 요즘에 가뚜기 하니까 흥삼아 너 약간 오뚜기 이미지에 오뚜기의 그 좋은 이미지에 업어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게 5+1에서 2,000명 얼마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길래 진라면을 사온 거지 라면의 성향은 중립입니다. 아, 미쳤네 진짜.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자, 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떡 같은 경우는 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저희 집이 떡볶이집 하기 때문에 떡볶이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떡을 넣습니다. 고춧가루 넣으라고요? 잠시만요! 고춧가루 갖고 올게요! 자, 고춧가루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하나 둘, 셋, 고추가에 넣어주고. 흥삼아, 태풍 온다. 기상청이세요? 태풍 뭐 오면은 뭐 오는 거죠. 저 태풍 와도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진 마늘 없습니다. 제 요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라볶이, 떡볶이라 하면 간단하게 먹는 분식이지 정통 요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뭐 다진 마늘 넣고 뭐 양파 넣고 뭐 넣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요리지. 그거는 정식이야 정식. 이거는 분식이에요 분식.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진 마늘 절대 집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귀찮아서 마늘 꼭 빻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없이 갑시다 여러분들. 왜냐면 또 마법의 스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요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 건강식인데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이죠. 그리고 다시 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포항에 있는 절대 광고 아닙니다. 포항에 남구 5천읍에 있는 문덕에 있어요. 문덕에 있는 호산 즉석떡볶이라는 가게를 어머니께서 하셔요. 절대 가게 홍보는 아니고요. 그걸 하시는데 제가 떡볶이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쌀떡이든 밀떡이든 너무 많이 먹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떡국떡을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단이님께서 우리 집 문덕인데 그러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 설빙 옆에 있는 땅땅치킨 건너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호산 즉석떡볶이라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맛없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맛없으면. 흥삼이 형 여자친구는 있어요? 지금 놀리시는 거죠. 당연히 저 질문은 그거야. 이 새끼 없겠지?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느낌. 호산 즉석 떡볶이라고 있습니다. 땅땅치킨 홍보한다고요? 땅땅치킨 사장님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프리카 쪽지 좀 주세요. 제가 땅땅치킨도 좋아합니다. 예. 떡 넣었고
야, 이거 근데 다 먹을 수 있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후식으로 땅땅치킨 먹자고요. 아이고, 킬로그램님께서 스티커 6개, 10개로 60번째 서포터 가입도 감사합니다. 먹방인데 기약이 있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키타리아님께서 땅땅치킨 주방에서 일하신다고요? 아우, 좋겠다. 맨날 통닭 먹고. 한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또 포인트, 라볶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진라면을, 진라면이든 신라면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걸 해서 그냥 라면 사리만 있는 거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또 마법의 가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건더기 버리는 건 낭비입니다. 요거 이제 후레이크를 넣어줘요. 후레이크. 육수를 내는 거죠. 저희 그 학교 선배님이신 하종우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리는 육수 싸움이다. 지금 육수를 내는 거예요. 야채를 먼저 넣었다는 것 자체가.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라볶이 얼마너치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재료 사는데 한 만원 들었는데 뭐 이런 거는 남았잖아요. 이런 거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남았잖아요. 지금 사실상 만 원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고 나서, 아, 어제는 소고기를 먹었죠. 오늘 라볶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 제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양이면은 라면 수프를 다 넣으면 라면이지. 여기다 라면 수프를 다 넣으면 그건 라볶이가 아니라 라면이에요. 라볶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조미료 맛으로 먹는다, 요리가 아니다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딱 절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요 옆에다 이렇게 킵을 해둡니다. 왜냐면 먹었을 때 국물이 밍숭맹숭하면 조금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절반 넣었어요. 3분의 아니요, 여기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 이거는 뭐 국물 일단 먹어볼게요. 이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 요리를 보고 정확하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서 아까 꺼냈던 고추장 조금 더 꺼내십니다. 고추장 좀 더 꺼내셔서 따라 하세요. 요것도 따라 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맛보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하고 한 스푼 더 넣어줍니다. 내가 받는 레시피에 비해서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조절을 좀 실패했는 것 같은데 하고, 고춧가루는 필요 없고, 설탕. 설탕 같은 경우도, 아이, 뭐, 요리라는 게 부족하면 좀 더 넣고, 뭐, 좀 짧고 하면 물 더 넣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예. 식당에서 사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하나 반. 떡국와입니다. 라볶이입니다. 잠시만요. 다 쫄면 된다고요? 아, 근데 이게 야외라서 불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자, 여러분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대비책을 마련해놨죠. 여기에 아까 남겨놨던 진라면 스프를 다 때려 붓습니다. 나 이래서 내가 버리지 말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요, 라면 아닙니다. 라볶이입니다. 난자입니다. 이제 딱 됐을 거예요. 나 여러분들 분식이 원래 약간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조미료 맛이 약간은 있어야 돼. 플랜 B가 항상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자, 됐습니다. 여기다가 라면 사리 넣습니다. 아니요, 딱 맛, 딱 지금 좋습니다. 아니요, 1시간 안 끓여도 됩니다. 이거 이제 다 됐어요.
라볶이 이제 완성입니다. 설탕 더 부으면 안 돼요. 지금 살짝 좀 설탕을 많이 넣었나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좀 달아가지고. 아, 쫄면 짤 건데 하시는데 오늘 대비책 있습니다. 이거 면만 대대면 졸이지 않고 불 끄고 여기다 올려서 바로 먹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라면만 끓이면 되고요. 자, 이제 세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오늘 방송 일찍 시작한 거 아닌가요?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 방송을 보는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마, 7시인데 방송 안 켜나? 제가 7시 10분에 켰거든요. 지금 킬 거야, 7시에 지금 킬 거야 이랬어요. 7시 5분 돼도 새끼 구라치네, 안 켜나? 아, 이제 곧 킬 거야. 그러니까 7시 제가 13분인가 켰거든. 7시 10분, 11분에 또 카톡 왔어요. 이 새끼 구라치네, 안 켜나? 이러시더라고. 국물 끓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냥 먹으면은 심심하기 때문에 김밥에다가, 김밥을 여기다 내려놓고 먹을 수도 있지. 내려놓고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여러분들 김밥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드레스 코드는 무지겠다. 내일은 휴방. 형네 떡볶이집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블로거들 제가 돈 주고 부른 겁니다. 예. 밥 공짜로 먹여가면서. 예. 아니, 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잖아. 호산 즉석 떡볶이라고 돼 있는 것 중에 블로그가 한 열몇 개가 있어요. 열몇 개 중에서 한 열 개는, 제가 돈 주고 부른 거예요. 예. 그것도 블로그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업체에 부른 거예요. 아니, 뭐야, 정직하게 방송을 해야지. 아니, 여기 은박지 있잖아. 방송을 정직하게, 방송도 저 정직하게 하고, 장사도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엄마 미안한데,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 진짜 맛있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야지? 해서 올린 분들은, 도합해서 한 5분? 15개 정도가 있다고 치면은, 10개 정도는 블로그를 불렀고요. 한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예, 저같이 이제 맛집 탐방 하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해주신 경우죠. 아,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지. 거기 사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열 테이블 못 팝니다. 예. 하루에 열 테이블 못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왜 도와달라는 방송이 되고 있지? 잠깐만, 여기 올려놓고 먹는 게 잘 보이겠는데? 하루에 열 테이블 못 팝니다. 아이고, 킬로그램님께서 3-3, 아유! 흥요비. 아이고, 님께서 또 식사하게 또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약이 쓰겠습니다. 식사. 아, 요 리액션 제가 개발했는데, 요게 원래 그, 아프리카 TV래, 카카오 톡에, 그 이렇게 하트를 들고 곰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요거 제가 하트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거 하려고요. 일단 미리 한번 해볼게요. 식사. 아, 죄송합니다. 앞접시 좀 갖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접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앞접시는 물론 뚝배기입니다. 뚝배기인데 제가 절대 설거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뚝배기로 해서 떡볶이에 그 온기를 담아서 먹겠다는 의지죠, 의지. 예. 뚝배기에다가 앞접시로 먹죠. 네. 아, 죄송합니다. 설거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거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가까웠어. 저 뒤에 직감하고 계신다고요? 안녕! 이제 불 낮추고. 여러분들, 이거, 이 정도 높이 괜찮아요? 괜찮죠? 이거 잘 보이죠, 여러분들? 아, 롯데생수님께서 2개.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식사하게 또 너무 감사하고, 유미나님. 먹방한테 기약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밥이, 저 여기 가면은, 먹방 하는 거 아셔가지고 되게 크게 싸주셔요. 이거 계란을 뺀 거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먹어볼게요. 아, 또 한 개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약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글인데 이게 너무 높은데 여러분들 잠깐만. 아유 개순이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먹방 기억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쭉하게 먹으라고. 그럼 약간 이걸 하고 있을까요? 하고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덜어 먹을게요. 여러분 죄송한데 국자 좀 들고 올게요. 개순이님 감사합니다.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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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만에 갔다 오겠습니다. 국자 갖고 오는데 정확하게 10초. 7 8 9 10 뻥이라고요? 에헤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따. 이게 라볶이인데 야채들이 더 많아. 이게 건강해지는 거라서. 흥삼형 늦었으니까 식사식사하게 반품하세요. 그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 까미까미야님께서 불풍선 또 4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만든 겁니다.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이거 라볶이입니다 여러분들. 라볶이 맞습니다. 나이 31살이요. 에이 몇 살이세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연배라뇨.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연배라고 하니까. 국물이 약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약간 전골 스타일로. 건강식이지. 이렇게 막 버섯도 들어있고 막 오만가지 세상에 있는 그 삼라만상의 그 뭐 야채들이 다 있는 건데. 아이고 이내공님께서 또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먹방한데 기억이 쓰겠습니다. 볶음밥이요. 밥이 없는데 김밥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아직 지금 첫 젓가락 먹었는데 벌써 볶음밥을 얘기를. 아 뜨거워. 아 양배추 너무 뜨겁다. 아 이제 좀 살겠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양배추가 이게 국물을 머금고 있어서 뜨겁거든요 진짜. 방금 처음 봤는데 개 재밌어서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저 나이는 31살이고 여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백이 역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랑 버섯이랑 떡보다 이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아 뚝배기 안 깹니다. 장승백이 쪽으로 가면 흥상님 볼 수 있나요? 운이 좋으면 볼 수 있겠죠. 장승배기가 제 집이 아니니까요. 장승배기 전체가 제 집이 아니잖아. 맛은 적당합니다. 떡볶이 먹고 싶으신데 엽기 떡볶이 시켜드세요. 엽기 떡볶이 4단계 제일 매운맛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돌맛탱입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맛은 그 폭포할 때 먹었던 그 엽기 떡볶이 그 맛은 나 평생 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국물이 많아서 좀 싱겁해서 양념을 추가로 더했어요. 오케이. 좋은 의견입니다. 또 김밥 같은 경우는 찍먹입니다. 김밥 찍먹할 때 제가 또 포인트 가르쳐드릴게요. 요걸 바로 담그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게 참치김밥이거든요. 참치들이 흐물흐물해져서 새어나오거든요. 여기 딱 올리고 딱 이렇게 담근 다음에 국자를 이용해서 상단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 뜨거워라. 자 여러분들 김밥 한입 드세요. 담근 겁니다. 이게 일종의 담근 거랑 똑같은 역할. 이걸 너무 담그면 참치가 다 분할돼서 없어진다니까요. 부먹도 아니고 찍먹도 아니고 단먹도 아니고 뭐지? 아무튼 예. 뿌먹입니다. 뿌먹. 뿌려 먹잖아 국물을. 저는 이 떡이 맛있더라고. 떡볶이 떡 말고 이거 뭐죠? 이게 뭐지? 떡국떡. 수염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밉니다. 이제 월 말 되면 밀 거예요. 1. 말투 너무 좋으심. 2. 먹을 줄 아심. 3. 추천 누름. 4. 복스럽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얇으리해서 간이 잘 밴다고요? 떡국떡이 더 맛있는 것 같네. 어머니 방송 보고 계신가요? 호산 즉석 떡볶이도 떡 말고 떡볶이 떡 말고 요 떡으로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어머니 방송 보고 계시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떡볶이 가게 운영 경영에 대해서 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주제 넘었네요. 어머니랑 통화해 보자고요. 먹고 나서 해 볼게요. 이렇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빠지면 안에 내용물이 퍼진다고. 아, 왜 윙크 하냐고요? 이게 몰라요. 제 습관인가 봐요. 뜨거운 거 먹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우. 설렌다고? 아, 킬로그램님께서 또 7개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약이 쓰겠습니다. 네, 한 젓가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라볶이가 면이 한 개가 들어갔는데 거의 2, 3인분 넘는 양인데, 이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죠. 아, 이거 어떡하냐? 야, 아, 왜 안 빠지냐? 잠시만. 왜 안 빠지냐고. 아야야야. 뜨거워라. 팔이 튀었어.
아, 아리님께서도 벌금성 7개 감사합니다. 먹방하는데 기약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찌릿찌릿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그 뭐 몇 개로 이렇게 별풍선으로 차별을 들면서 리액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00개 이상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왜냐면 보고 싶어서 100개 이상 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뭐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간략화돼서 약간 보급형 찌릿찌릿이 있어요. 72개. 예. 아, 별풍선으로 막 이렇게 막 한 개도 난 다 해드리고 싶지. 근데 막 그래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니까 시청자분들이. 자 여러분들 요거 한 드세요. 지금 추천 그러면 111개인데요 추천 130개 만들어주시면 제가 찌릿찌릿 리액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분이 있어야 하지. 왜냐면 다른 분들이 또 별풍 쏘신 분들이 또 섭섭해한다 이거. 아 태양강님 반갑습니다. 내 인자 찌릿찌릿 안 보고 싶다. 아 리액션 또 새로운 걸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리 있죠. 저는 억지 안 부립니다 방송하면서. 상콤레몬님 반갑습니다. 추천 지금 125개 5분만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나이 31살입니다. 김밥을 국물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아, 130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푸파대회 갔다 왔잖아. 근데 공구리님이 그 다른 먹방 BJ 성대모사 했는데 나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말투가 이렇게 돼. 130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아, 내 형삼아, 네 말투 있잖아. 왜 남의 걸 따라하려고 해. 아, 나 그게 내리에 계속 남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자꾸 이런 말투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푸파대회 때. 죄송합니다. 아, 찌릿찌릿. 아, 별거 없죠? 네, 리액션. 네. 뭐, 이것도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는 또 있으십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1등, 2등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그 복불복 그 포드파이터 대회였기 때문에 기록으로 1등 3등이 아니라 그 다트 던져서 상금 많이 뽑는 놈이 1등이에요. 기록으로 빨리 먹는다고 1등이 아니라. 근데 다트로 제가 제일 많이 뽑았죠. 3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꽝 있었거든요. 제가 30만원 뽑았지. 찌릿찌릿했냐고요? 아니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복불복이어야지 사람이 찌릿찌릿하잖아요. 복불복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딱 봤어요. 저 우측 상단 한시 방향에 있는 흰색 좌표를 맞추겠다 해서 딱 던져서 거기 정확하게 꽂혔어요. 제가 노리고 던진 거기 때문에 짜릿하진 않았어. 그냥 기쁘긴 했지.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눈 감고 던져서 걸렸을 때 그게 아, 나 운이 좋구나 이러지만 사실 운으로 딴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딴 겁니다. 제가 탁 0점 탁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말았네요. 아 흉내 안 내는데 나 그거 공구리님이 그 리액션 했는 거 그거 자꾸 떠올라가지고 내가 계속 키덕키덕 웃었거든. 집에 와서 또 방송 리뷰하면서 그거 나 그게 계속 웃겨가지고 내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리액션 했습니다. 130개 돼서.
어우. 나 노방 회장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어쩌라고요? 저런 분들 중에 10중 8구 허언입니다. 허언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다른 방송 큰 손이 하더라도 저는 아니요. 저는 노년 템프로님보다 우리 방송에 있는 네? 우리 방송에 있는 제 방송 좋다고 추천 눌러주시고 제 방송 맨을 놀러와주시고 저한테 별풍선 쏴주시고 제 유튜브 구독해주신 분이 저한테 소중한 분이고 제가 잘해드려야 되고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지 지금 와가지고 내가 누구 방 큰손이고 회장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봤자 저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저보고. 예. 저 그렇게 별풍선에 따라서 막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진짜 큰 손이면 채팅으로 말 길게 안 해요. 귀찮아서. 별풍선으로 이런 거 들었으면 슈발 슈발게 뭐 이런 거 쏘는 거지. 별풍으로 말하지 큰 손들은 막 저렇게 요걸 안 텁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라고 만개 주려고 했더니 내가 그러면 아이고. 아, 내 만개가 없었네요. 아, 형님 장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만개 지금이라도 싸주시면 안 되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야, 너 강력하게 말할게요. 지금 비바 형님 계십니까? 매니저 형님. 30초 만에 30초 제가 말하고 나서 형님 들으시고 나서 30초 딱 세르시고요 저분 별풍선 만개 안 쏘시면 바로 강퇴해 주십시오 형님. 밥 먹고 있는데 왜 우리 방 시청자분들 귀찮게 하고 있어? 응?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네 형님 잘하셨습니다. 근데 형님 제가 30초라 했는데 형님 한 20초 만에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셨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그 혹시 모르잖아. 30초 정도는 줘야지. 아 10초 아 혹시 모르잖아. 내가 왜 30초라 했냐면 그래도 사람 일이란 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충전 중일 수도 있었는데. 아 강태 너무 갈겼다. 아, 형님 확인하셨습니까? 아, 방송국 들어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아, 예, 형님 그럼 5초 만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10초도 아깝다. 아유. 아, 뜨거워. 예, 수경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 생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솔직히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한 1% 정도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 혹시 큰 손이면 어떡하지? 솔직히 난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 담미님 단골집도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내심 1%도 기대 안 했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우, 킬로그램님께서 별풍선 한 개 또 감사합니다. 먹고 왔는데 기억에 쓰겠습니다. 예, 이거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제가.
매니저분 채팅 전 진짜 빠르네. 아니요, 저 매크로입니다. 예, 별풍 쏘면 자동으로 탁 나가게 돼 있는 신기술이죠. 진짜 돈 많으면 흥삼이 형한테 다 쏘고 싶다. 그러면 안 되지. 돈 많아도 돈을 다 쓰면 어떡해. 내가 한 100만원 벌면 흥삼이 형한테 한 달에 내가 100만원을 벌면 한 흥삼이 형한테 한 5만원 정도는 준다. 약간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해야지. 100만원 벌어서 100만원 다 주겠다. 그런 거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아, 속마음 다 내놔라고. 아니요, 진짜. 그거를 진짜 별풍선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다가 아, 진짜 흥삼이 내가 좋아하는 먹방 BJ인데 열심히 하는데 뭐 추천 절찬 눌러주고 유튜브 구독하기랑 좋아요 다 눌렀는데 그래도 나는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본인의 능력껏 그냥 뭐 아, 내가 오늘 뭐 스테이크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뭐 흥삼이한테 뭐 밥값 주지 뭐 약간 그런 게 좋지. 내가 번 돈 월급 날이다 기다렸다 해서 다 주고 막 그런 건 저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아, 부송이 대행님 반갑습니다. 저는 시청자가 많아져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흥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 또 그 유튜브 구독자 많이 눌리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으로 대기업한테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로.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유가 되신 분들이 쏘신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형님. 형님들 말리진 않을게요. 제가 솔직히 사람인지라 제가 이거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솔직히 별풍선 쏴주시면 너무 좋죠. 아, 또 막 옛날에는 내가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흥삼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 나 쏘고 싶은데 자꾸 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쏠 타이밍을 못 잡잖아 이러면서 안 좋아하시더라고. 어느 정도 약간 여지를 살짝 요쪽에서 약간 빈틈을 살짝 열어놓아야지. 저 고등학교 때부터 송강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송강호 형님 닮았다는 소리.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고등학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이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컨대 한 10년만 더 기다리면 제가 동안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 늙지 않았어요. 늙어 있는 상태로,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얼굴에서 더 이상 늙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늙지 않기 때문에 한 40대 정도 되면 제가 동안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40대, 50대, 60대 되는 순간 역전되는 거예요. 전 늙지는 않았어요. 늙어 있는 상태로 지속됐을 뿐이지. 솔직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담배 사달라 해서 담배 몇 번 사준 적 있어요. 진짜로. 저는 담배 안 피거든요. 하도 부탁하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랬거든. 야씨 장난치나 민증 보여달라 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니 한 가봐라 가면은 내가 봤을 때 니는 무조건 뭐 달락하면은 줄 거야 이러길래 내가 갔어. 그래 가가지고 진짜 되나 싶어가지고 뭐 달라 있어 담배 하나 달라니까 쑥 보더니 막 그냥 주시더라고. 셔틀은 아니지. 에헤이 뭐 또 셔틀이 내가 그래 내가 또 셔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보면 난 섭섭하지. 제가 뭐 말씀드립니다. 셔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막 이렇게 뚝딱 패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중립! 중립이었죠.
자, 여러분들 요거 덜었는 거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우고요. 요거 덜었는 거 다. 아, 뜨거워라.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이거 치우고 먹으려고 했는데 뚝배기에 있는 거.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해야 또 보이지. 떡볶이 사실 많이 먹기 힘든데 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떡이 많은 게 아니, 양은 많은데 떡이 많은 게 아니라 더 배가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아요. 아,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겁다. 역시나 뜨거웠다. 아린누님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옥탑이에요, 옥탑. 저희 집. 저 에어컨 킵니다. 에어컨 안 끼면 옥탑에서 못 그거 해요. 아, 돈가스 빨리 드시는 거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돈가스를 빨리 먹었다는 것보다 다트를 잘 던졌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했죠. 빨리 먹고 다트 던져서 꽝 받았으면은 답도 없는 거였고. 금수 전에 옥탑에 에어컨 있으면 에이 뭐 조금 뜨거워요. 재밌게 봤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계속 재밌는 방송 해야 될 텐데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설 방송 기대하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눈이 좀 많이 와서 여기 눈밭에서 먹방 한번 하고 싶네요. 아이고, 아우, 리슈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 또 감사합니다. 먹방하는데 기약이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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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제가 100개 이상 리액션이 이거예요. 리액션이 없어서 만들어놓는 건데. 아우. 아, 리액션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막말로 야채밖에 없다 이제. 눈썹 정리 안 했습니다. 눈썹은 정리 안 했는데, 브라질리언 왁싱으로 그쪽 라인은 정리했어요. 아, 노력하는 게 진정성이 왔다 사네. 저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셨을 때. 홍삼아, 너무 재밌다. 너 방송 막 뭐 말 너무 잘한다. 뭐 너무 맛있게 먹는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성실한 것 같다. 진실성이 보인다. 진정성 있는 BJ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제일 그거 하거든요.
진실성 있게 바지 안 내리자고. 그거는, 그게 뭔 진실성이에요. 네, 형님, 야채도 먹어야죠. 오늘 건강식인데. 여기 직접 한 거예요. 집에 밥 없습니다. 아, 똑 떨어졌다. 배겼다. 네, 이제 좀 부릅니다. 전 대식가 먹방 아닙니다. 즐겁게, 재미있고, 유쾌하고, 맛있게 먹는 BJ지, 막, 그래, 막, 많이 먹고 이런 거 재능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야,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돈가스를 그걸 13분 만에 먹어?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타고난 분들에 비해서 재능은 없고 정신력으로 먹는 거죠. 혼자 밥 먹을 때 먹방 틀어놓고 드신다고요? 아, 지금 밥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배불러요, 배불러요. 이제 만들어 놓은 건 다 먹으려고. 이게 안 먹으면은 음식물 쓰레기 그거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지 또 사야 되거든요. 네, 다 먹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뭐 라볶이랑 해서 김밥이랑 해서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뿅! 감사합니다.